어머. 풀트리버 뭐예요? 원장님 그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 종류가 많네. 여러분, 제가 화장대를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는데 제가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화장품 같은 것들이 다 그냥 책상 여기 밑에 있었는데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자주 쓰는 화장품 여기 위에다 놨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아이섀도우랑 뭐 뷰러 이런 거 솜 넣고, 그리고 여긴 팩트랑 안경 이렇게 놓으니까 깔끔하더라고요. 대만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메이크업 브러쉬 같은 거나 아니면 립밤, 뭐 이거 아이브로우 같은 거 그냥 쉽게 쉽게 손 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여기다 메이크업 브러쉬 이렇게 놨어요. 재료가 무엇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모든 재료를 재료대 구입신고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닌 재료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에 하나로 같은 경우에도요, 직접 이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중에 재료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덴트앱도 직접 이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재료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료로 표시되는 것들은 재료들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표시되는 것들은 요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료로 표시되는 것들 중에서도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정액수가 재료인데요. 이 정액수가 재료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주와 동일한 숫자로 성분을 화장실이 이렇게 있구나. 아, 창고. 정리를 많이 해야겠다. 아, 채워가지. 엄청 많아. 용구 선생님도 이거 뿌이 해줄래요? 어? 아, 왜 찍는 거예요? 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도 정리한 건데 왜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 이거 기능도 있다. 여기 이런 거 찍어야 돼, 귀여운 거. 와, 너무. 약간 여기가 귀엽지 않아? 아, 귀엽다. 임플란트실이랑 이런데. 웬만큼 좀 정리를 더 해야 되긴 하는데. 끝.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손톱 깨졌어요, 여러분. 잉, 아파. 일단 의자 왔어요. 잘 산 것 같아. 굿. 안녕, 여러분. 이제 실장 유니폼 골라야 되는데, 이게 나아요? 아니면 이게 나아요? 저한테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요? 1번. 2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 많이 깔끔해졌다. 내가 첫바인 것인가? 여기 다들 어디 갔지? 진짜. 이거 입고 갖고 왔네. 풀트리버 뭐예요? 원장님 그거예요? 원장님 그거예요? 걸려놔. 걸리면 안 되는데. 이미. 아, 이미 걸렸어. 어떡해. 왜요? 왜요? 아, 와이프. 아. 와이프 애칭인데. 아, 진짜요? 사랑꾼이시죠.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 종류가 많네.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나 어떡하지? 메모리 카드가 망가졌어요. 제가 여기 카메라에도 영상 담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오늘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 영상 좀 편집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넣었는데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에러가 떴어요. 포메타라는. 지금 좀 멘붕이야. 어떡하지? 복구를 해야 되나 이거? 아, 어떡해. 어떡해. 아무튼 일단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안 되면 핸드폰에 있는 영상이라도 업로드를 해야겠다.
안녕. 아, 아무도 안 왔네. 어, 3층 있나? 혹시? 누가 목소리가 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오라고 했대. 어? 순간 씨 세팅을 잘못한 거. 어, 좋아요. 근데 의자는 언제 올 거예요? 접수증. 데스크인데 다음 주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랑 상담실을 세팅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여러분, 복구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돼야 될 텐데 되겠죠? 일부만 복구가 되고 일부는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컷 편집한 거를 다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